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봄이 왔나 봅니다. 날씨가 점점 화창해지네요. 뭐 암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할 거냐, 이 제품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진짜 간단하고 진짜 효과적이면서 일반적인 개인 방송이나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께 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크로스밴누 Q2M 이동식 스피드 크로마키 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봐야 돼요.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크로마키라든지 이런 제품 소개를 할 때는 실내에서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런 게 어디서 내가 찍고 싶은 데서 찍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 야외에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아, 이 뒷배경을 날리고 싶어, 뒷배경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할 때 사용하시는 게 이제 크로마키라는데, 이거는 이제 촬영할 때는 이 제품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할 때 이제 다른 영상을 입혀서 사용하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뭐 다 필요 없이 어떻게 제품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세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에요. 테두리 부분은 다 알루미늄 손질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요. 여기 양쪽에 보면은 이제 잠금쇠, 이걸 이제 위로 탁 올려서 이렇게 열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잠그실 때는 그냥 걸어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뭐냐면 받침대, 발이 되는 거죠. 발이 이런 식으로 이런 거로 펼쳐서 밑에 내려놓고 사용을 하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한번 펼쳐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 자물쇠를 열어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노란 딱지에서 붙어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당겨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들고 이걸 잡고, 자, 요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후면부의 뒤쪽 라인에는 다 철제로 된 가드가 있기 때문에 확 떨어지고 그럴 일이 없고, 손으로 눌러줘야지만 접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크로마픽 배경천이라는 거를 차게 되면은 구김이 있거나 접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효과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평한 면에 크로마픽 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 넣기도 상당히 간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어차피 임의대로 크로마키를 세팅을 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제 다른 배경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뒷배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편집할 때 툴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게임 BJ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이따맣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조그맣게 나오면서 뒷배경 자체가 화면이 좀 게임 화면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로마키 천으로 인해서 활용하기 굉장히 편하신 거죠. 제가 왜 녹색을 가져왔냐면은 이게 총 세 가지 컬러예요. 블랙, 화이트, 그린. 근데 다 색색마다 다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이거 그린 같은 게 크로마키 효과 넣기는 짱이에요. 진짜로 크로마키랑 동일한 색깔을 입게 되면 나도 투명하게 되겠죠? 그런 색깔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로마키 효과를 넣기에는 가장 딱 좋은 그런 컬러가 그린이고요. 보통 보면은 아프리카 BJ 그리고 뭐 게임 BJ 막 이렇게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 뒷배경이 다 녹색이에요. 다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가 145, 세로가 200, 그냥 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동을 해서 배경을 날리고 나는 다른 배경으로 채워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심플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양쪽으로 이렇게 스탠드를 세워서 아예 고정식으로 사용할 게 아니면은 이런 걸로 이동이 간편한 걸로 사용하셔도 참 괜찮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뒷배경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배경을 어떻게 바꾸냐, 때로는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요렇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편집 툴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편집 툴에서는 이제 자기 이미지를 좀 더 작게 해서 뒷배경을 또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제품을 스튜디오에서 쓰기에는 딱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솔직히 제가 삼각대를 촬영하고 뭐 그렇게 또 밖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크로마키 쓸 일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가끔 이제 뒷배경 날려가지고 다른 제품 다른 배경을 놓고 막 이럴 때는 크로마키가 꼭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있어
5,000 정도 주면은 활용하기는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가지고 세워서 그냥 높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피도 그렇게 차지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만약에 밖에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 도중에 뒷배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배경 날리고 싶다 그럴 때 그냥 바로 이거 꺼내갖고 펼쳐갖고 그렇게 사용을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높이도 세팅하는 게 되게 간단해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있어주면은 그냥 두고두고 편하게 무난하게 그냥 소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 SLR샵에서 굉장히 많이 출고가 되는 제품이기도 해요.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SLR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포르스밴드 Q2M 이동식 스피드 크로마키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